오늘은 제사장 위임제에 담겨진 의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에 제사장 위임제를 합니다. 그 위임제를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옷을 입히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에 담겨진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레위기 8장 6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제사장을 옷을 입히는 의식과 우리와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제사장을 옷을 입히는 의식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힐 때 첫 번째로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그 위에 입힌 다음에 에봇 장식 띠를 띠우고 에봇을 몸에 맵니다. 그리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둠밈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는 것이 옷을 입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위임제에서 옷을 입히는 이 의식 속에 담겨진 우리와의 연관성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그 물로 몸을 씻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피에 우리 심령이 씻겨지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제사장 위임식에 그를 물로 씻기는 이유는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몸에 모든 털을 밀고 물로 씻겨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영접을 하게 되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위에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된 심령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입혀주는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할 때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물과 피로 거듭나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또한 내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는 것,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는 상태, 이것은 예수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회개된 심령이라고 말하죠. 회개된 심령은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했다라고 해서 회개된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 깊숙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내 안에 임하도록 회개된 심령이 되어져야지만 온전히 주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옷을 입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성경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게 변형이 되어지고 오버랩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올라간 걸로 치면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와 똑같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으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질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집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면서 또한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기도 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했을 때는 대제사장과 같은 자가 되어진 거지만 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제사장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지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전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몸을 돌보는 일을 하는 자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로 있을 때는 제사장이 입는 흰옷을 입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입으신 옷을 다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위임제에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우리도 똑같이 입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은 흰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갖춰야 될 위임식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이 입은 아론이 입은 옷도 우리가 또한 동일하게 입어야 하는 이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차이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땅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의 일을 해가는 상태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영혼들을 인도하는 역할에서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인 동시에 대제사장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도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물로 몸을 씻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어야지 제사장의 옷을 입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던 주님의 피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씻겨진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되어진 상태 다시 말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막에 들어가서 레위지파가 되어지느냐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느냐 구약과 신약의 상태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혼돈이 올 수 있고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소는 너무나 탁탁 나눠져 있고 역할도 딱딱 나눠졌거든요. 근데 신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두리뭉실인 거예요. 누구도 몰라. 레위지파의 역할만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대제사장의 그 자리에까지 들어간 사람인지 이런 거가 클리어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육체의 사람, 육신의 그리스도인,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리를 해서 나누었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한 의미는 무엇이냐?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에서부터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나와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민들 사이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스라엘은 나라 속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 다른 지파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석을 하면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리니까 예수님 한 분만 제사장이고 아무도 제사장이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 직분이 안 갈리니까 그 제사장 한 분 예수님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한 번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인 제사장의 직분은 필요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사장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인 거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인 거죠.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해석을 주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왜 제사장 나라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한 건 그 나라에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바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연결한 중보자여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로 표현이 돼 있고 예수님이 장자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장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서 세워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은 다른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성경은 한쪽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각각 구원을 받는다. 따로따로 구원을 받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만 구원이 있어요. 나중에 휴거가 돼서 올라간다 할 땐 예수님 안에 있는 요 한 몸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요 한 몸, 이게 제사장 나란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만민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또한 신약에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장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만 축복의 기업이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기업을 얻는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오직 이삭 하나라 그랬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이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유업 기업을 얻는 장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죠.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 바로 성막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요 또한 그 직분을 맡아서 나름대로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으로 설명을 하면 레위지파이고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인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자가 되어진 거고 레위지파는 율법을 말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제사장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들어간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피를 흘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단번에 들어간 자인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제사법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져서 해석이 되어져야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어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옷을 입히기 시작한 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씻김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바로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건데 거룩한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 성전을 계시록 21장에 표현하는 걸 보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하는데 또 이것이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은 곧 우리가 성막이고 예수님이 성막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이러한 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가 된다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위임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고 어떻게 이 옷을 입어야 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제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띠를 띄우게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속옷을 입는데 이 속옷이 갈라디아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지고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한 자가 되어진 세례. 육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로 사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라는 거죠. 의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의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의의 옷이 내게 잘 붙어있게 하는 띠가 겸손의 띠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인 거예요. 오직 이제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고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일 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자는 겸손의 띠를 띈 자죠.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겸손의 띠를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는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다른 표현으로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것이 겸손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시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어떤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가 뭔가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자, 이런 자가 교만한 자죠. 겸손한 자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듣겠나이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준 규례대로 똑같이 움직일 뿐이지 거기에 자기 의견을 담아서 자기의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위에 겸손의 띠를 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사람, 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속옷,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어졌죠. 아들이 되어졌다는 의미가 바로 이 겉옷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입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양자형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들이 되어져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겉옷을 입은 겁니다. 그 겉옷을 입은 사람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 위에 에봇을 입으라고 말해요. 자, 에봇은 네 가지 색실로 엮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건 거기에 흉패를 붙이기 위함이고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기 위해서 입는 것이 에봇이에요. 근데 이 에봇은 겉옷과 묶어져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입게 되어지는 에봇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네 가지 색실의 의미를 성막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속성, 네 가지 색실의 첫 번째 청색. 청색은 신성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색, 자색은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가늠
배실, 이거는 거룩하신 분. 네 번째, 홍색실, 이것은 바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거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인성을 가지신 100% 인자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으로 충만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신 왕이신 거예요. 이 네 가지야 예수님이 가지신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건 나에게 이 같은 네 가지 속성이 다 주어진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했다고, 기도했다고 이 네 가지 속성을 입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왕권이 내게서 나타났냐,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의 죄의 사람, 인간은, 육적인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신성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 이 네 가지 속성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에봇을 입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봇을 입고 장식의 띠, 그 에봇이 떨어지지 않게끔 따는 그 띠를 거기다가 메어서 완전히 몸에다가 에봇을 딱 붙인 후에 흉패를 붙여요.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기름붐을 우리 주 예수님께 부어서 그 기름붐이 바로 이와 같은 에봇을 입은 분이 되게 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 바로 이 에봇을 입은 겁니다. 빛은 바로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네 가지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 내게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뚫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내가 입었으면, 세마포 위에 이 빛의 영광의 옷을 입었을 때는 생명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권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게, 어둠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에봇을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옷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에봇의 장식들을 띠고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의로 사는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입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에봇을 입었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로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이 겸손의 띠를 띠고 불을 밝히라고 한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바로 이 에봇을 띠를 몸에 메고 영광의 빛이 내게서부터 빛을 비추는 상태가 되어진 걸 말하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서 있다라는 얘기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불을 밝힐 때 기름이 없으면 불을 못 밝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져간다 그랬거든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인데,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내게서부터 비춰지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은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 등불을 켜서 그 영광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갑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허리에 띠를 띠르는 것. 이 허리가 어떤 허리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이 옆구리예요. 그 옆구리는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식을 낳는 걸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우리는 바로 세상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영적인 자녀를 낳는 허리띠를 띈 자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로 띠를 띠고 진리로 자녀를 낳아서 주님 안에서 함께 메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봇의 띠입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화를 해서 성화시켜서, 그러니까 내가 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죠. 말씀을 알 때, 깨달을 때 내가 더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세상 걸 버릴 수 있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띠를 띠는 게 아니라 그도 띠를 띠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가 바로 자식을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합이 자꾸 이루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정말 에봇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 살고 있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겠죠. 경건한 삶을 살겠죠. 아멘. 에베소 6장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렇게 말해요. 의의 호심경. 자, 의의 호심경은 바로 흉패를 말합니다.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의 완전함이 되신 걸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사람이라면 그 빛이, 그 완전함이 내 안에 가득해야죠.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지성소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지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런 교훈은 여기서 말한 걸 보니까 초보예요.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세례받고 안수받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가진 거는 초보예요. 이거 가지고 굉장한 수준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상태.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우림과 둠밈이 빛과 완전함이라 그랬는데 그 생명의 빛이 되시고 완전함이 되신 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우림과 둠밈을 가진 심령이 되어진 사람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진 심령을 갖고 있는 자죠. 완전히 우리가 성숙해지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심령이 되어진 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내가 의를 행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자, 그러면 대제사장의 역할로 위임식의 옷을 왜 입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가 되어지도록, 막힌 담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 옆에 이웃 형제들이 막힌 담이 없이 하나가 되어지려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입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질 때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는 그 온전은 완전한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어지는 의미는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주신 게 핏불임과 기름부음이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밑에서 나눌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사도로 가장한 그러한 악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가 의의 일꾼처럼 가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것을 분별을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분별을 하면 돼요? 정말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인가 아닌가,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하고 가리키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위임식에 그들이 입는 옷의 마지막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전면에 금패를 붙여서, 이것은 제사장의 옷을 할 때 얘기했지만 이 금패라는 것은 예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우리 이마에 성결, 여호와의 성결, 바로 예수라는 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인이 정말 나한테 처지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은 머리에 관을 씌운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그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진 자, 그가 바로 전면에 금패를 붙인 자입니다. 예수님을 교회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그를 나의 주권자로 섬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론, 세상에서 배운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교만해진 높아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무너뜨려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는 거가 머리로 그분을 모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이 위임식의 옷을 입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말한 전신갑주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말했던 것이다. 그것을 입는 사람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악한 영을 대적한다는 역할을 내가 혼자 뭔가를 대적하는 걸 생각하는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하나씩 정복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같이 협력해서 진군하면서 싸움을 싸웠던 것과 같은 의미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전신갑주로 표현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것, 또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바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교회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를 볼 때는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냐 뭐 이런 거를 따지봤지만, 전체 구원으로 볼 때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때 이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전체가 이해가 안 되면 치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는 그냥 그분의 도구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면 이 옷을 다 입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 거룩함이라는 거를 너무나 심플하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피를 힘입으면 거룩해진다. 그런데 정말 예수 피를 힘입고 사냐 이거야. 아니거든요. 정말 거룩함을 입으려면 대제사장 옷 입는 위임식만 봐도 우리 하나하나의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멀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이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돼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잡아주려면 잘 알아야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 대제사장의 의복 이 위임식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게 하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이며 그것을 입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오직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져야지만 주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진 것을 알게 하시니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전신 갑주를 입게 하옵시고 이 대제사장이 입은 그 의복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